무전기 운사 동화 탱커가 1800TEU급 컨테이너선 두 척을 인도받았습니다. 지난 22일 동화 탱커는 대선조선 영도조선소에서 1800TEU급 컨테이너선 두 척에 신조선 명령식을 가졌습니다. 이날 명령식에는 서병수 부산시장을 비롯해 이종명 동화 탱커 대표이사, 박성묵 흥하해운 대표이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. 이날 두 척의 신조선은 흥하 호치민호와 흥하 방코코로 명명됐습니다. 2014년에 발주된 이 선박들은 방콕항 입항을 위해 최적화된 선형입니다. 선조사의 지속적인 운항 정보 피드백을 적극 수용해 활용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번 명령식을 가진 컨테이너선 두 척은 7월 25일 인도돼 흥하해운이 운용합니다. KSG 뉴스 최성훈입니다.